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구독자분들의 어항을 차례차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아쿠아마린 블루테일을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대전에서 물생활하시는 하바나 브리즈님이신데요. 제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 녀석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보시는 물고기는 아쿠아마린 블루테일인데요. 일반적인 아쿠아마린 블루테일은 이어발색이 없고 바디에 스팟이 많은 편인데요. 하바나 브리즈님은 계속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어발색이 있는 노스팟 델타테일 아이들을 브리딩하고 계시다고 해요. 30배럭 3개를 아쿠아마린 어항으로 운영 중이고 치어 포함해서 총 400마리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이쁘죠? 지금 영상 보면은 너무 이쁜 성어들도 있고 중간에 치어, 유어들도 보이는데 얼핏 보기에도 우리가 흔히 보던 아쿠아마린 블루테일과는 퀄리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웬만큼 커도 이런 발색이나 퀄리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바나 브리즈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단톡방에 대구 사시는 이현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녀석들은 비기어 구피예요. 정확히는 플래티넘 레드테일 비기어 구피고요. 역시 비기어 구피라 그런지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요즘 아주 유명한 핑크키티 구피예요. 이현님은 핑크키티 구피를 정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본 개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키우시는 분들 같아요. 이 녀석들을 분양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한 쌍에 12만원, 그 다음에 71령은 두 쌍에 15만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분양하시더라고요. 분양을 이렇게 많이 시키실 정도로 번식을 하시는 노하우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수조는 총 11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그 중에 핑크키티 어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뒷부분에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치어들 브라인 먹이는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핑크키티라고 해서 꼭 사육이 어렵다 이런 편견을 없애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라인을 이제 스포이드로 급여하시는데 너무 이뻐요. 저 핑크키티들 중에서도 약간씩 퀄리티 차이가 있는데 아주 분홍색인 녀석들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역시 구피들은 브라인에 환장하는 것 같습니다. 치어들도 바글바글하죠. 저걸 꼭 이렇게 돈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어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항 안에 있는 녀석들이 아주 고가의 녀석들이니까요. 얼른 많이 이렇게 좀 번식이 되고 다른 브리더분들도 많이 번식에 성공하셔서 가격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구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들도 한두 달만 있으면 분양 사이즈가 곧 되겠네요. 얼마나 정성껏 키우셨는지 알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 녀석들인데도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 지금도 브라인 주니까 엄청 잘 먹죠. 여기 있는 치어들만 해도 7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 어항, 앞 어항, 그리고 옆 어항까지 하면 지금 얼핏 잡아봐도 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얘네들 다 이제 탈락 없이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키티 어항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어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형어입니다. 바로 아로나인데요. 이 영상은 유튜버 어류방범대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직접 집에서 이렇게 대형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뒤에 어항 배경이 한자로 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벽지 같아요. 제가 한자 뭐라고 써있냐고 여쭤보니까 그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몰라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이쁘네요. 어항 뒤에 이렇게 꾸민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뭔가 좀 전통적인 느낌의 어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로하나는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22cm 정도 되는데 어항이 워낙 커서 그런지 한 15cm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 보시죠. 다음 영상도 대형 어항이에요. 이것도 육자 광폭인데 굉장히 크죠. 육자어항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와,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크죠. 안에 있는 생물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게 약간의 저화질 이어가지고 제가 좀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어항은 저희 고화질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단체 카톡방의 김효경님 방인데 이거는 뭐 어항 하나하나의 모습보다는 이 전체적인 방의 분위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달라고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다락방 같은 연구실 같은 느낌인데 어항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채워진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일부러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방인 것 같아요. 수경장처럼 나란하게 똑같은 어항들이 일렬로 있는 것보다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죠? 약간 연구실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구독자 열전 1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한테 어항 자랑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여주시고 다음 2탄도 기대해주세요. 물뽀!